네, 영남알프스에 전국에서 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찾아오는 계절이 됐는데요. 영남알프스 주변 등업 온천단지에 3천억 원의 민간 자본을 투자하는 관광개발 사업 제안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모태촌인 이 일대를 가족형 휴양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건데 개발이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울주 세계산악영화제가 열리는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1년 내내 영남알프스를 찾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모텔뿐입니다. 영남알프스 구봉완등이 큰 인기를 끌면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리고 있지만 일대 상권은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단지 하루 만에 이렇게 당일치기로 왔다 가지 않고 남은 2, 3일이라도 머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좀 사업이 진행돼 가지고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이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민간 사업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곳 등업 온천지구 일대를 가족형 휴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3천여억 원을 투자해 짚라인과 스카이웨이, 가족 물놀이장 등을 짓겠다는 구상인데 대규모 숙박시설과 먹거리 타운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와보고 싶어서 오면 실질적으로 볼수 있는 게 없고 또 즐길 수 있는 거리가 하나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다 바라고 있습니다. 이곳이 정말 좋은 곳이기 때문에 많은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계획대로라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작천정에서 복합 웰컴센터까지 1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1km 길이의 짚라인이 먼저 들어섭니다. 울주군은 체험형 관광시설이 들어서면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하고 또 관광 인프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할수 없는 거면 민간에서 많이 좀 해주시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제안에 이제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과 별개로 등업 온천지구 일대의 산악 관광 특구 지정도 본격 추진됩니다. 2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인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도 다음 달 본격화되면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간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느냐와 환경훼손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키냐가 관건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